지금 보고 계시는 시편은 텐사엘 테스트 시편이요. 인장시험 시편인데요. 1-1이라고 마크된 시편을 가공을 해갖고 인장 테스트 시험기로 이렇게 쭉 당겨서 테스트를 한 거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끊어진 부분이 보일 겁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을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고, 용접부가 어디였을까? 가운데 어디 용접을 했겠죠? 용접부를 한번 찾아보면은, 옆쪽으로 보시면은, 이쪽에 용접부가 보입니다. 지금 정확하게, 용접부 매크로를 애칭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, 지금 빛 반사되고, 여기 삼각형 모양이 어렴풋이 보입니다. 이쪽으로요. 이쪽으로 해서 삼각형 모양이 어렴풋이 보이게 되고, 여기 보시면은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뚫린 데가 있습니다. 터졌다기보다는 용접이 안된 건데요. 이 부분이 바로 IP입니다. 텐사일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IP가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데, 이제 용접을 끝까지 안 채워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. IP, Inadequate Penetration이랑 Lack of Penetration이라고 명칭이 되는 그 결함이고요. 하단면을 보시면은, 하단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이쪽도 보시면은 하단면 자체는 브리프트하게 깨지고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